자,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선은, 하늘과 땅을 한번 뒤집으셨던 이력이 있어요.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잘안 보이시죠? 크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환경을 크게 뒤집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전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나라가 흥망성쇠, 한 국가가 망하고 그 다음 새로운 국가가 일어날 때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던 어떤 상황이 전생의 삶이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크게 한판 뒤집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식솔들을 포함해서 신분이 크게 상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께, 요미님께는. 그리고 전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크게 열려 있었던, 크게 열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셨던 상황이 있었어요. 아마 어떤 좁은 국가에서 뭐 해외로 나가셨다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크게 변동될 만한 어떤 큰 리셋이 되는 사건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셨나. 뭐 대륙이 하나 이렇게 바다로 가라앉았다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우뚝 솟았던 어떤 새로운 제국의 건설에 참여하셨던 전생이 있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화려한 전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와닿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생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지금 보게 되면은 현생에서는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어요. 아직 겪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생에서 분명히 받은 영향이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격변기에 태어났던 어떤 난세에서 겪었던 습이 그대로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현생에서는 뭐 전쟁이 나는 어떤 상황에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전쟁이 없는 국가에 태어났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국가에 내가 그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타워라는 메시지거든요.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로 다시 리셋이 되는 상황. 이건 전생에서 분명히 오는 환경이고, 본인은 그런 시대마다 항상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 환경들이. 그러니까 편안한 평화 시대에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뭔가 갈아엎는 세상,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로 리셋이 되는 그런 환경과 시대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잠깐 채팅창에 누가 아틀란티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좀 그런 게 떠올랐어요, 저도. 맞아요. 그런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이 이분께 계속 따라다녀요. 다음 후생들도 아마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분은, 오, 신기하다. 이분은요, 사람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는 안내자와 같은 길을 알려주는 가디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낚싯대를 쥐어주고 낚시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좀 특이하죠? 어제 나왔던 분들과 전혀 다른데.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요. 여왕이에요,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 난세에서 태어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재능이 평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시고, 그래서 회사를 갈 때도, 회사를 다닐 때도 편안하게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환경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복이 터지는 분이 되시는 상황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게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항상 가는 곳은 뭐든지 새로 만들어야 되고, 누가 엉망으로 해놓고 간 자리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사람이 없었고 사람을 모아야 되는 곳이라면 내가 직원들부터 뽑고, 또 엉망으로 된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능력자죠.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먹고 살려면 금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금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금전을 끌고 오는 능력이라도 갖추어야 되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노래를 부르건, 그림을 그리건, 뭐 또는 아니면 지금처럼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개인 방송으로도 먹고 살수 있는 게 현재 사회의 좀 특이점이죠. 이분은, 기존 시스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엎어요. 갈아엎고 그리고 에이스 오브 컵 카드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빼어나게 만드는 DIY 제품들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눈에 들게 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이 돼요.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게 되더라도 결국 최종 종착지는 굉장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갖추고 계신 부분이죠. 굉장한 분이시네요. 본인 자신은 그 일에 만족을 못할 수 있어요. 항상 개척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나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참 부러운 면이 많은 사람. 근데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없는가? 또 물질적으로 어떤 전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온 질병 같은 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열어봤는데요. 혼돈의 도가니. 본인 자신은 늘 방황을 하고 있고 또 힘들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분. 늘 불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개척을 하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 속에서 살아오시지 않았나. 늘 불안해요. 뭔가 하지 않으면 또 불안하고 또 어떤 평화로운 상태에 있으면 그 자체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좀 못 살게 보는 스스로 바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멀리 멀리 나가고 싶어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자신의 그 잠재력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멀리 그러니까 평생 여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평생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 많이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숙명으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이미 인정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사람. 여민이 굉장히 멋진 분이시다. 다 풀이하고 나니까. 근데 본인 자신은 자신에 대한 일에서 100% 만족하기가 어렵고 늘 뭔가 쳇바퀴 도는 듯한 지구에서의 삶에 만족하기가 좀 어렵고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들만 좀 극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뭔가 반복되는 것 같고 이게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습이고 현생과 후생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 다음에도 태어나시게 되면 난세에서 태어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럼 채팅창 잠깐 좀 볼게요. 제가 정신없이 좀 저 혼자서만 막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흐름이. 아 요미님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떨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토토님 어서오세요. 네 영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영님 했었죠. 네 요미님 저 감사드립니다. 재밌었어요? 네 여기 재미로 보세요. 네 나머지 분들도 어서오세요. 자 그럼 우주인구님 한번 볼게요. 우주인구님은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결혼일 수도 있고 이 카드 메시지대로 아니면 부모와 가족 간의 어떤 인연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출발점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맺어준 어떤 짝이 그런 출발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서 나를 어디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이에요. 나를 어디다가 팔았다거나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장소에 내가 묶인 거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우진구님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강제로 어딘가에 끌려갔다거나 팔렸다거나 또 어떤 소속에 강제로 계약서를 이렇게 사인을 당한 것처럼 그런 강제로 소속이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첫 단추 자체가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선택을 못했으니까. 그게 인생의 전반을 결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흘러갔냐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정신적으로 해탈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마 출가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번은 전생에. 요즘으로 치면은 일찍 어떤 결혼의 틀을 깨거나 내가 어떤 전쟁을 겪고 나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일반인의 삶을 이제 그냥 벗어 던진 거죠. 그래서 일반인의 삶이 아니라 이분은 어떤 큰 지혜를 이제 찾게 되고 거기에 탐닉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셨어요. 우진군님은. 그 전생에서는 일반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이 여자 같으면 또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또 후사를 도모하고 어떤 정치를 한다거나 벼슬길에 나간다거나 평범하게 어떤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업에 종사한다거나 이런 재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생들 일반적으로 가족을 꾸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은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우진구님은 그런 아픔을 동시에 겪고 해탈하는 삶을 겪으면서 완성을 이미 하신 분이에요. 한번 인간의 삶에서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었어요. 성직자로도 한번 살아보셨고 여러 전생들을 좀 훑어보면 그런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인간사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결혼도 해봤고 일찍 어떤 아픔도 겪어봤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그걸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여러 생을 사시면서. 그런데 이번 생에서는 어떤 삶이 이제 시작이 됐냐면 자 과거에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족 간의 아픔 때문에 그리움이 굉장히 컸다고요. 한번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고 남아있고 그리움이 컸어요. 그래서 그 그리움이 한이 됐어요. 이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핏덩이 자식을 낳고 내가 절에 출가를 해버렸다거나 또는 마무리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일찍 발을 들였다 하더라도 미련이 남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이라고 할까요? 우리식 표현대로 하자면 그게 습으로 남았어요. 습으로 남았고 그래서 현생에서는 이분이 다른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안정적인 돈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그게 10억이 됐던 5억이 됐던 혹은 500만 원이 됐던 그것보다는 좀 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규모는 상관없어요.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책을 산다거나 뭔가를 배우고 싶다거나 그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거는 돈에 대한 욕심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가진 것보다는 조금 더 커야 돼요. 그런 욕심밖에 없어요. 이분이 과한 욕심은 아니에요. 제가 채팅창 죄송해요. 제가 조금 이따 볼게요.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뭐가 지금 뜨고 있는데 못 읽겠어요. 어쨌든 우주인구님이 지난 과거에서 끌고 온 습이 있다면 그 습은 시기 질투예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몸은 정말 비루한 거예요. 전생에서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한 바퀴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갈증이 없어야 되는 분이신데 한 번 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게 한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분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시 선택하지 않고 그냥 천계로 가셔야 되는 분이세요. 지옥이 아니라 천계라고. 천계는 인간 삶하고 조금 달라요. 거기도 태어나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망의 정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생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또 다른 이세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백을 해서 돌아온 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자 여기서 금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금전은요 엄청 고통스러운 게 나왔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금전운인데 노력 없이 우진구님이 벌어들인 것을 그냥 쏙쏙쏙쏙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아주 쉽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진구님을 어떻게 보면 갈취하는 대상이에요. 그게 가족일 가능성도 있고 또 뿌리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진구님은 계속 이번 생에서 재물에 대한 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밑빠진 독에 붙는 것처럼 계속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이 엄청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삶을 선택을 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가장이에요. 아마 결혼을 하고 이분이 원치 않는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가 일부러 짊어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일부러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것에 가깝거든요.
엄청 많이 지금 방망이를 들고 있죠. 이 완주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분은 끝없는 계단을 타고 계십니다. 사실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짊어진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굳이 돌봐주지 않아도 각자 다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진구님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오지랖이에요. 내가 일부러 다그 사람들을 다 수발을 들고 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각자 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생활비를 준다거나 보내줘야 한다거나 빚을 일부러 갚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훈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현생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일부러. 자, 그럼 영적인 문제나 질병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 지금 이미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이 높고 또 자기가 이미 옛날에 한 번씩 다 겪었던 어떤 그 공부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또 영적으로는 여러 스승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어요. 금방 기억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보시면 물동이도 가지고 있거든요. 물을 다스리는. 근데 이 물은 잘못 다스리게 되면은 이 물이 나를 삼킬 수도 있어요. 우진군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보다 더큰 물을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자신의 힘 조절,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되시고 이것 때문에 몸이 가끔 감당하기 어려워서 병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모든 병들은 몸이 차가워져서 나타나는 병증일 확률이 높고 여기서 보이는 물은 굉장히 차갑거든요. 통 거, 지금 뭔가 뭐 주파수 음악 같은 거 혹시 들릴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은 이게 열려서 그래요. 그 머리에 있는 게 뚫려 있거든요. 우진군님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목소리로 체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주로 그게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절대로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진군님은 그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 척 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차가워지지 않도록 그 밸런스만 유지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너무 혼자서 책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거야 라고 바로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진군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의 과정을 지켜봐 주도록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끊겼어요, 방송이. 그래서 지금 접속이 다시 되셨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리딩은 끝났어요. 우진군님.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에어리얼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인데요? 왜 여기 오셨지? 전혀 다른 곳에서 오셨어요, 흐름이. 자, 전생이 있다면 한번 볼까요? 링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세요. 자신이 가진 것을 굉장히 내려놓을 줄 아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숙일 줄 아시고, 또 불쌍한 자들을 어여삐 여기셨던 아주 고귀한 그런 전생이 있었어요. 아마도 신분 자체가 그랬던 신분인 것 같아요. 왕족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전생을 보면. 귀족 신분이었거나 왕족 신분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굳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의 그 타고난 천생, 또 타고 태어난 어떤 그 습성 자체가 굉장히 자애롭고 자비로웠어요. 절대 거만하지 않아요. 타고 태어난 그 습성이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일부러 모든 것을, 이분은
일부러 모든 것을 숙이고 내려놓고 성직자의 길로 가셨던 분이세요. 왜 그랬을까? 결혼도 안 하셨어요, 전생에. 그런데 이번 현생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그 가지고 태어난 어떤 재물들, 재능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좀 나약한 상황으로 태어나셨어요. 몸 자체가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아니라 멘탈부터 몸과 육체 이런 정신력 자체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좀 쉽게 피로해진달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꽤 긴 방황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자, 이제 금전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생의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수라예요. 아수라기라는 것은 늘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기가 쉽고, 또 그 논란의 중심, 어떤 사건에 내가 개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요. 내가 일으키지 않았지만 내가 그 중심에 갈 수밖에 없고, 나를 어떤 식으로든 모함을 한다거나,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인데 어디선가 이게 만들어진 거죠, 증거가. 그런 식의 상황들이 좀 많이 부딪히게 됐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되든 나랑 딱 힘이 비슷한 사람 만나게 돼요. 단점, 장점 다 똑같이 닮았고 피하기가 어려워요. 호적수예요. 둘 중 하나가 나가야 돼요. 직장으로 치자면 그래요. 그러면 사업 같은 경우는 나랑 딱 똑같은, 나랑 닮은, 별로 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반갑지 않은 동업자가 나타난다거나, 나랑 정말 동족 혐오의 감정까지 일으킬 수 있는, 좀 별로 이제 앞으로 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항상 어디 가나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강해요. 한마디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이분은 가지고 있는 복이나 혜택 등을 일부러 걷어차버리고, 나 이제 안 할래, 너무 싫어, 이 상황 자체가 싫어라고 걷어차고 나오는 상황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금전적인 부분들이 넉넉해졌을 텐데, 일부러 내가 박차고 나오거나, 조금만 더 하면 졸업인데 거기서 그냥 중단하고 나온다거나, 회사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인데 그냥 걷어차버리고 다른 걸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그렇게 이제 리딩이 일단 되거든요. 일단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피드백 조금 이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놀랐던 게, 원래 이것보다 읽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이에요. 여기는 지구와도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에서 왔어요. 거기는 하늘이 땅과 반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반대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절대 어떤 절대적인 그런 가치관은 아니라고 봐요, 우주에서. 그런 전혀 반대 세상이 있었어요.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요, 제가 리딩한 식으로 그냥 읽어볼게요. 이분의 본체는 따로 있어요. 이분은 어떤 특정 하나의 영혼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이 아니라 큰 영혼에서 부분으로 쪼개어진 파편 같은 존재인데, 그 파편들 중에서 N분의 1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사명을 마치고 나면은 아주 큰 그 본체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에요. 얘가 좀 시스템이 다른 곳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혹시 인어공주 스토리 기억나세요? 어릴 때? 이분이 온 목적은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자기가 손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윤회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손해가 될 것을 알고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여기 왔어요. 바로 전생이 있다고 그런다면, 제가 아까 처음 리딩한 거랑 이게 통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모든 걸 버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이에요. 일반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리딩을 한 걸 보면. 왜 이 사람은 현생에 왔지? 뭔가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읽혀지지 않고요.
어쨌든 나약한 인간의 삶을 한번 겪을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숙제를 받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것 같거든요. 이큰 본체로부터 오더가 내려와서 너 이거 무조건 하고 와라고.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오더를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 여기서 태어나신 거죠. 이분은 영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데 맷돈 번호로 되어 있냐면 우리 보통 소울메이트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나랑 정말 닮은 어떤 쌍둥이 같은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 6분의 1 정도로 쪼개져 있어요. 크게는. 더 세밀한 조각일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읽기는 조금 한정적이에요. 6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쪼개져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구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구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능력자인데 이 사람은 일부러 그냥 심심해서 내려온 걸 수도 있고 진짜 단순한 오도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물질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여기 사람은 아니에요. 희한한 분 하나 오셨네요. 계신가요? 이어리어님? 제가 너무 헛소리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리딩이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렸죠. 근데 저 진짜, 제 사심 없이 진짜 보이는 대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른 타로 카드에서도 전생에 도인이었다고 하는데 소름이 돋네요. 아, 그런 게 나왔었어요? 아마 사주 같은 걸 보시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세 번을 제가 연달아 봤잖아요. 아까 요미님, 우진구님, 그리고 지금 에어리어님 이렇게 봤는데, 에어리어님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거 지금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오, 이렇게도 보여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은 아니에요. 대놓고 말씀드려도 사람은 아닌데, 사람보다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지저분한 그런 시스템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AI 같은 그런 시스템, 인공지능 같은. 좀몇 단계 높은 그런 시스템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세분 받고. 네, 늦게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반응 봐서 괜찮으면 또열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연달아서 지금 이틀째 거든요. 다음 주 중에 한번 공지하고 또 너무 매일 하면 재미없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올까요? 그때 다시 오시겠어요? 요미님 외계인이세요라고 했어요. 맞아 맞아. 둔 있잖아요. 둔. 그거 딱 생각났는데 딱 그거 보고. 주파수가 아마 안 맞아서 그러실 거예요, 예련님. 항상 어디를 가면 사람과 트러블이 나서 너무 슬펐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고귀한 사람. 물질과는 거리가 멀고, 물질이 사실 갖다 줘도 필요 없는 사람. 그리고 어차피 본체로 돌아갈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저급한 존재들 때문에 슬퍼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 좀 이상한 얘기인데, 스멀스멀 냄새가 나거나, 이상한 게 느껴지는 사람이면은 제가 꿈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눈이 좁쌀 찍어놓은 것 같이 엄청 작은 사람 얼굴이 두 개예요. 큰 얼굴 하나 있고 작은 얼굴 하나 있고 눈이 진짜 참깨 있잖아요. 깨 찍어놓은 것처럼 탁 찍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꿈에서 제가 봤는데 꿈을 통해서 정화를 하려고 봤겠죠. 제가 어떤 그런 형체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재미가 없으니까.